그 다음 제 4항의 주수신입니다. 물을, 물의 성질,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물 그대로가 사실 신이에요. 물 그대로가 신입니다. 뭐 물 속에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물 그대로가, 물을 그대로 신성시해야 되는 거죠. 전 세계 앞으로 뭐 물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물 문제가 제일 클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물을 신성시 해야 한다는 이 환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널리 펴야 할 줄 압니다. 부차 보홍문당 주수신은 평등 이익 일체 중생자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이익해 한 자비 자비심의 해탈문을 얻고 자비는 평등해야죠. 그래서 평등 이익 일체 중생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조운음 주수신은 무변법 장엄 가 없는 법의 장엄 해탈문을 얻고 묘색윤계 주수신은 득관 소응화 응당이 교화해야 할 바를 관찰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교화하는 거예요. 응자는 사실은 방편보습 방편으로 널리 보습하는 섭하는 거둬들이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선교 선복 이게 소용돌이 선 소용돌이 복자입니다. 선교 선복 주수신 잘 돌아간다. 아주 교묘하게 능숙하게 소용돌이 쳐지는 거 그걸 선교 선복이라 그래요. 그런 주수신은 그 참 물 소용돌이를 가만히 보면 저게 무슨 어떻게 저절로 저렇게 될까 뭐 신이 들어서 그런가 무슨 기계가 들어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신기한 그런 대목들이 많죠. 주수신은 보연 재불 심심 경계 재불의 심심한 경계를 보여 널리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고 이구 향적 주수신은 청정 대광명을 보현하는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고 복교 광엄 주수신은 청정 법계 무상 무성의 해탈문을 얻고 그렇습니다. 청정 법계 텅 빈 법계는 상도 없고 성품도 없어.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를 성이라고 그래. 여기서는 형상도 없고 성품도 없는 해탈문 없고 지족자재 주수신은 무진 대비해의 해탈문을 얻고 무진 대비 다함이 없는 대비 바다. 그 다음에 정의 선음 주수신은 보살 중에 도량 가운데서 대환희장을 삼는 해탈문을 얻고 보현유광 주수신은 무해광대 복등력으로 걸림이 없고 광대한 복덕의 힘으로서 널리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고 후성변해 주수신이니까 물소리도 많이 나죠. 후성변해 주수신은 일체 중생을 관찰해서 여허공 조복방편 허공과 같이 조복하는 방편을 일으켜 발기하는 해탈문을 얻으십니다. 그 다음에 개송으로 찬탄하다. 그때 보응운당 주수신이 승불위력하사 보관일체 주수신 중하고 이설개은하사대 청정자문 찰진수가 청정한 자비의 문 훌륭한 여기서는 이제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훌륭한 자비의 문 그것도 한 문이 아니라 찰진수 이 세 개를 부셔가지고 작은 먼지처럼 작게 했을 때 그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자비의 문 찰진하면 의뢰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 숫자가 공생열의 일묘상이었던 그런 그 자비의 문이 열의 한 묘상에서 다 나타났어. 다 공생 같이 생겼어.
한 묘상에는 그런 많고 많은 어떤 그 자비의 문이 있다. 일일 재상이 막불이니라. 그런데 낱낱 모든 부처님의 모습에 부처님의 모습에 그걸 뭐 80종으로 해도 좋고 30 이상이라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 모든 상에 막불이니라. 그렇지 아니함이 없어. 똑같이 동등하게 그런 그 찰진수와 같은 자비의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고 견자 무염족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싫고 만족함이 없더라. 끝없이 끝없이 아무리 봐도 싫지 않다. 아무리 봐도 싫지 않다. 오늘 어떤 스님이 아주 고려불화 책을 가져왔는데 가서 볼까 하고 생각만 하고 아직 못 갔는데 책을 가져와서 참 그 잠깐 이제 봤습니다만 그 전에 통도사에서 그 관음상 일본에서 이제 관세음보살 그 그림을 빌려와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작년인가 금년 봄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크게 된 거 그 사 가지고는 마루에 걸어놓고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나. 연한 그림 그 몇 번 보면 며칠 보면 실증 나거든요. 근데 관세음보살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나. 뭐 불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관음상 그림이 모나리자 그림보다도 훨씬 우수하다고 모든 그 화가들 예술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그림이다라고. 수월 관음도 뭐 고려불화의 수월 관음도가 거의 80%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게 전번에 통도사에서 그 그림 한 폭이지만은 그 그림이랍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얼마든지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못 구하는가 그때는 많이 아주 보급을 했었어요. 참 그것도 비록 그림이지만은 청령자문 찰진수가 공생열의 일묘상이라 그 부처님의 한 모습 속에 그것을 다 나타내고 있다 이게. 그 모든 상이 다 그렇다. 일일 재상이 막불령이 다 그렇지 아니함이 없어. 시고 견자 무염족이라. 그러므로 보는 사람이 실증이 안 나. 실증이 안 나. 아이고 이제 뭐 그만 봐도 된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이게. 비록 그림 그것도 또 몇 번째 이렇게 복사한 거. 근데도 그게 느껴져요. 세존 왕사 수행시에 세존이 옛날 수행할 때 보혜 일체 열의 소하사 일체 열의 처소에 다 나아가서 일일이 종종 수치 무해고 나시니 가지가지로 닦을 것은 다 닦고 연불이면 연불 무슨 목탁이면 목탁 죽비면 죽비 경전이면 경전 참선이면 참선 뭐 일체 할 것은 뭐 어디 봉사면 봉사 무슨 글씨면 글씨 일체 것을 다 했어요. 종종 수치 무해고니 여시 방편은 운음이 이위라. 이와 같은 방편은 다 운음 주수신이 들어간 바더라. 불어 일체 시방 중에 부처님은 일체 시방 가운데서 재견 부동 무래거라 고요해가지고 움직이지 아니해. 부처님은 그 근본 자리는 한 번도 동요함이 없이 그대로 있어. 오고 감이 없어. 왕복이 무제나 동전 이러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왕복 오고 가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 그렇지만 그 움직이고 고요함의 그 근본 자리는 하나다. 한 근원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루 가운데 별별 때 다 다닙니다. 별별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항상 내가 해. 환경을 보던 무슨 잡지를 보던 신문을 보던 운전을 하던 어디 가서 밥을 짓든 잠을 자든 내가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자리는 뭐라고? 동요함이 없어. 나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끝이야. 내가 뭘 하든지 나는 그야말로 여여야. 여여. 여여부동이야. 나는 여여부동이라고. 대견부동 무례거야. 가고음이 없어요 사실은. 응화 중생 실령경케 하시니 응화신 그 위에서는 법신을 이야기했고
또 본래 신을 이야기했고 근본 신을 이야기했지만은 이 응화로 중생이 또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는 신령견 다 나눠서 보게 한다 하시니 차시 계륜 주수진이 안 받으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의 경계 무별량하사 열의 경계는 가이 없고 양이 없으사 일체 중생 불능요원을 일체 중생들의 능이 알지 못하는 경계라 진리의 세계 열의 세계라고 했지만은 진리의 경계 우리 마음의 세계 이렇게 보면 돼요. 꼭 열의 경계 이렇게 하면 꼭 뭐 나하고 다른 어떤 그 무슨 어떤 성인의 경계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마음의 경계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깊이 묘음 연설 변시방 하시니 묘음으로서 변시방 연설하는데 시방에 들어하시니 자 선선 선복이라고 했죠 자 선선 주수신이 행한 바 곳이더라 세존 광명 우유진 하사 세존의 광명이 끝이 없사 법계에 충변해서 불가사의함이라 설법 교화 도중생 하시니 설법으로 교화하여 중생을 제도하시니 그렇죠 부처님 광명이라는 게 뭐 그야말로 뭐 저 태양빛과 같은 그런 광명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법 교화요 그 빛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설법으로 교화하여 중생을 교화하시니 중생을 제도하시니 차 정향신 정향 주수신이 관견한 받으라 여섯 번째 열의 청정 등 허공하사 열에는 청정해서 허공과 같으사 무상 무형 변시방이라 형 상도 없고 형도 없어 온 시방에 들어하소되 일형 중에 미불견케 하시니 어디서든지 다 부처님을 보게 보지 아니함이 없어 어떤 그 대중 모임에서도 다 부처님을 볼 수 있게 했으니 형상은 없는데 시방에 두루해 형상은 없으면서 시방에 두루해 시방에 두루하니까 어떤 법회에서도 다 부처님을 보게 돼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면은 그죠. 잠자리에서도 부처님을 보고, 뭐, 식사하면서도 부처님을 보고, 어디 차 타고 가면서도 부처님을 보고,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에 형상 없는 부처님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내 마음속에 와있어. 부처님 뱃속에 들어온 데서도 부처님 생각 안 하면 그 사람 부처님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뱃속에 있어도.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어떤 그 경계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부처님하고 함께 하는 거지. 일형 중에 미불견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차복신광, 이것은 복신, 복광 주수신이 선 관찰, 잘 관찰했더라. 이러한 면을, 부처님의 이러한 도리를 그런 뜻입니다. 일곱 번째, 부처님의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석수석 대비문 하사대. 부처님 뭐 옛날에 대비의 문을 수습해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그것을 제일 마음에 많이 간직했다 이거예요. 가장 뭐 훈련도 했겠죠. 귀신 광변 등 중생일세 그 자비의 마음은 넓고 넓어서 저 중생하고 중생들에게 고루고루 다 미쳐 시고로 여운 현으세 하시니 마치 구름처럼 세상에 나타나시니 세상에 나타나니 이 해탈문을 지족 주수신이 깨달았더라 시방 소유 제국토에 시방에 있는 모든 국토에 실견열의 좌우자 하사 부처님이 열애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다 시방 국토에서 다 봐 낭연개오 대보리 하시니 낭연이 대보리를 깨달음의 큰 깨달음의 경계를 깨달으시니 이와 같은 것은 시험 주수신이 들어간 바더라. 열의 소행부가해라 열의 행하신 바는 가해가 걸림이 없습니다. 변왕 시방 일체 잘하사 시방 일체 차례 다 마음대로 가. 다 있어 사실은. 여긴 간다고 표현했지만은 또 간다고 표현해야 그게 이제
뭐 살아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죠. 하시니 처처 시연 대신통하시니 곳곳에서 대신통을 시연하시니 보현유왕이 이능으로다. 보현유왕 주수신 이능이 이민능이 깨달았더라. 수선무변 방편행하사 가없는 방편의 행을 수습하시다. 닦으사 후성변의 사능임이라. 수습방편행하사 등중생계 실충만이라. 중생계와 동등하게 다 충만하더라. 실충만이라. 신통묘용이 미잠정하신 신통묘용이 잠깐도 머물지 아니하시니 후성변해가 사능입니다. 후성변해 주수신이 여기에 능이 들어갔더라.